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젊은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함께 오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한때 그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젊은이라고 불리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어, 청년의 때에 가졌던 여러 특권 중에 하나가 계속 도전해 보는 것이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고 넘어진 다음에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아, 아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그런 그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우리는 제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 교회 밖을 나서고 일주일을 사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계속 실수하고 또 넘어질까라는 그 걱정이 제 삼가운데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가져야 될 마음은 가만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가 아니라 이미 나의 노력이나 내 나의 열심에 여부하는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을 2000년 전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선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열심을 내거나 노력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선포된 구원이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를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사로잡힌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제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면서 도전해 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까가 아니라 이런 나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나를 아들 삼으시겠다고 딸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는 그래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그런 무기력함 가운데 빠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여러분의 젊음의 때가 되기를 도전해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앞서서 나눈 이사에서 말씀을 가지고 잊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것이 청년인 우리들 한국에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게 어떤 상관관계고 어떤 의미가 있고 크리스찬으로서 왜이 문제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지 도전하고자 합니다. 아 네, PPT가 지금 나올까요? 네. 보통은 이렇게 그 여러분들 앞에서 하게 되면. PPT도 긴장을 해가지고, 이게 잘안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때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만 딱 잘라서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2사에서 58장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우리가 11절 말씀 참 좋아해요.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고 뼈마디에 원기를 불러놓어 주시고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겠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시험보러 가기 전에 아니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아니면 이제 청년의 때니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대부분 다 58장 11절을 막 붙들고 기도합니다. 물된 동산같이 나의 뼈에 원기를 주시고 그런데 그 앞구절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줄인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정성을 주고 그들을 도와주어라. 근데 이 말씀은 이사에서 1장 17절의 대응구 같은 말씀인데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정의를 추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 면 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와,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해 주라. 근데 이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스라엘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다 보는 제3자의 관찰자적 관점에서 이사야서를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망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리고 정의를 추구해라,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던 그 시점에는 이스라엘이 별 문제 없었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들에 의해서, 열국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야, 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왜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 한가운데에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제사와 관련한 이야기들,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각 뜨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드니, 소를 두 마리를 더 잡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만약에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관심을 가졌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별 문제 없이 나라가 운영되고, 대체적으로 힘도 강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시점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 시대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변호하고 그들의 편을 들어라 라고 얘기했으니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한국은 북한과 맞대고 있고 여러 가지 외국에서 보면 너희들 지금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한국에서는 우리들은 그렇게 위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21세기 한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을 보내서 이 땅에서 가장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중요한 것들과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중요한 것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중요해 보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촉구하시는 것들이 달랐던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잡한 책을 읽을 때, 어, 여러분, 여기 대학생들도 많이 계시겠죠? 두꺼운 이제 전공서적을 읽을 때, 그이 책을 잘 이해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책 앞에 있는 목차를 먼저 훑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떤 뼈대를 가지고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스토리라인으로 기승전결이 돼 있으며 어려운 부분은 어디 나오는지 이런 걸 이해하고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1페이지부터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시죠. 이렇게 막그 프리페이스하고 1장 챕터 1만 까맣게 따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줄을 빡빡빡 빡 긁다가 어려워져서 그 다음을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차를 한번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성경이 어떤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진 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가장 잘 아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1장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세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죄의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피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무엇입니까? 요한 계시록이죠. 계시록은 상당히 어려운 책이지만 그래서 그 책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핵심 메시지를 하나 뽑으라면 저는. 회복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래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회복의 사명을 부여받은 회복의 이야기가 성경의 마지막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결혼도, 취업도, 진학도, 유학도, 사업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은 무엇보다 회복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장차도래할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가지지만,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구원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들려 올라가지 않고 아직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몰랐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앞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IJM이라는 기구의 한국법인 대표입니다. IJM은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사회에도 존재하고 있는 노예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약자로 조합된 그 기관명인데요.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I International J Justice M Mission. 세 개가 다 헤비한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본사 대표님을 만났을 때 어쩌자고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단어 하나만 들어가도 힘든 단어를 세 개나 이렇게 쓰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고픔 문제 말이죠. 어, 국제사회의 빈곤 문제를 정의하는 기준은 여러 개가 있지만, 최빈곤층을 정의할 때 보통 4인 이상 가정이 하루에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사는 가족을 극빈곤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2천원 정도 되는, 되는 돈으로 4인 이상의 가족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발도상국에는 4인 가족도 잘 없습니다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대가족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빈곤의 문제는 대부분 어디서 올까요? 음식이 부족한 데서 오겠죠 그러니까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음식이 있으면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i 이 m 은 국제사회의 빈곤 문제 중에 많은 원인이 폭력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좀 생뚱맞게 들리시지 않나요? 배고픈 문제하고 폭력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봉사 활동을 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현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줄 수도 있고, 약을 줄 수도 있고, 옷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4시간 365일 그들을 지키고 있을 수는 없죠. 우리가 떠나오는 순간.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그걸 빼앗습니다. 가끔 국제 원조 단체가 현장에 가서 나눠 주는 옷이나 물품을 보면 로고를 엄청 큼지막하게 박아서 주는 걸 보신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야, 후원금은 우리가 내는데 왜그 기관이 이렇게 홍보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숨은 목적 중에 하나는 재판매를 못 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냥 나눠 주면 힘 있는 사람들이 뺏어서 바깥에다 팔아 버리거든요. 암시장에다가. 그래서 국제사회의 빈곤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폭력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편견 하나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노예? 이런 단어도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 노예가 21세기에 있습니까? 역사책에나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같은 그런 영화에나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21세기에도 노예는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약 5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국제 노동기구 통계에 따르면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5천만 명이면 대한민국 인구의 90%가 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이 통계는 코로나 직후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됐는데, 코로나 직전까지는 한 10년 동안 4천만 명이라는 통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그 의미는 코로나는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도 데미지를 줬지만, 개발도상국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래요 노예가 있다는 것도 알겠고 5천만 명 통계까지 얘기하셨으니까 거기까지는 믿겠습니다 근데 한국에 성남에 이 복정에 선한목자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과는 노예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꽤 괜찮은 소비를 하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 생활하고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의외로 이런 국제사회의 인신매매나 노예 문제와 많이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보여드렸던. 여러분 혹시 새우가 들어간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이거는 그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약간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제는 국제 수산업 시장이 많이 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없어졌는데 과거에 이런 문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새우를 사시다 보면 껍질이 붙은 채 냉동된 새우, 껍질이 벗겨진 채 냉동된 새우를 사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혹시 새우를 사서 껍질을 벗겨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는 기계가 벗기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경우 사람들이 벗기는데 어떤 사람들이 벗길까요? 8살 전후의 아이들이 합니다. 손이 작기 때문에 잘 벗길 수 있거든요. 그럼 혹시 이런 껍질이 벗겨진 새우를 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수산업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는 코스트코나 이런 대형 마트에 들어오는 제품들은 이런 그 서플라이체인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온 것들이라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 껍질이 벗겨진 채 냉동된 새우로 구매하실 때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이걸 했을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럼 자발적으로 가서 이 일을 할까?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은 한국 돈 800원, 900원 정도 되는 돈을 받고 일하면서. 자기가 원해서 갔을까? 원해서 갔다고 해도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들은 속아서 팔려가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사용자이면서 이걸 구매하는 우리들은 이걸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노예 문제나 인신매매 문제에 관여하게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범죄인 인신매매는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이 될까요? 2014년 통계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 범들이 벌어들인 인신매매 범죄 수익의 규모는 약1 5 0 0리언 US달러였습니다. 이 돈은 그 당시에 한국 돈으로 한 210조 원 되는 돈인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이 이 오른쪽에 보시면 한 번쯤 들어보셨던 회사들, 애플, 페이스북, 구글 같은 이런 수많은 국제적인 회사들이 벌어들인 경상이익의 그 수준과 맞먹을 정도의 돈이 인신매매 범죄 수익으로 벌어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 필리핀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0만 명의 아이들이 온라인 성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 600만 명은 전 세계의 아이들의 숫자가 아니고요.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의 국한된 숫자입니다. 온라인 성범죄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한국을 얼마 전에 충격에 몰아넣었던 엠번방 사건 같은 거 기억하시죠? 그 유사한 형태인데 조금 더 진화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 있는 성구매자들이 돈을 주고 그 서비스를 삽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필리핀 어느 익숙한 마을에 아이들을 납치해서 컴퓨터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그 어떤 행동을 해보는 겁니다. 옷을 벗어봐라.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네 동생에게 어떤 행동을 해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입니다. 그 범죄자들을 잡고 보면 과거에는 한국은 한 8위권 바깥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뭘 해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런 국제적인 범죄에 있어서도 한국이, 어, 한국 범죄자들의 순위가 빠르게 올라가서 지금 3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부패하고 부정한 한 남성 한 여성 범죄자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는 공동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는 이런 범죄에 노출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들이 가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그 아이를 만진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나는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듯이 이런 이 사람들 은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그 범죄에 노출되는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을 그 범죄자들에게 팔아 넘기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나쁜 사람들일 텐데 충격적이게도 이 아이들을 팔아 넘기는 사람의 80% 이상은 그 부모나 친인척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이런 범죄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평균 나이는 불과 11살에 불과합니다. 11살이면 얼마나 어린 나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크리스천인 크리스찬 청년인 우리들이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깨어진 데에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볍게 볼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래요. 노예가 있는 것도 알겠습니다. 심각한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노예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 연약한 청년이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에 나온 사람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멋지게 차려입고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의 배경이 되는 곳은 미국 국회의사당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는 각 나라 유학생들처럼 보입니다. 멋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IJM이 전 세계 인신매매 노예 무역의 현장에서 구출해낸 생존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출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을 가장 두렵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당연히 이 사람들을 납치하고 그 사람들을 때리고 착취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제일 무서웠던 것은 아무도 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라는 두려움, 내가 잊혀졌다는 두려움,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걸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21세기에 노예로 살고 있는 이분들은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고아였거나 길거리 생활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라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서류나 문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을 만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운이 좋게 경찰을 만나서 신고를 하게 됐다고 가정을 해 볼까요?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만약에 저라면 제 이름은 민준호입니다.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나요? 70년 7월 이렇게 얘기하면 주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신고할 수 있습니까? 내 이름은 존입니다. 그게 법정 이름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절존이라고 불러요. 생일은요? 나이는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의 경찰과 공권력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출되고 나서 누군가 나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같은 사람들, 내 친구들, 아직도 잡혀 있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기 전과 다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잊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IJM은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데 그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 편은 좀 복잡하니까 빨리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IJM은 26년 전에 미국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만든 NGO입니다. 그래서 그 IJM이 약간 다른 기존의 NGO들과 하는 일과 프로토콜이 조금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리면 인신매매와 노예로 사는 사람들의 피해자들을 구출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팔아넘기고 납치했던 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현지 법정에 세워서 합당한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오, 되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약을 주고 돌아오는 것과는 약간 차원이 다른 일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5년 전에는 케냐에 있는 우리 직원 3명, 변호사님을 포함한 3명이 퇴근하는 길에 실종됐어요. 일주일 뒤에 차가 발견됐고 며칠 뒤에 그 주변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가해자들을 기소하는 작업을 하니까 겁이 난 부패한 경찰관들이 범죄자와 결탁해서 이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6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계속 이 노력을 반복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캄보디아는 대표적인 공산국가이면서 독재국가입니다. 이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자유롭게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캄보디아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내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성매매 없어 마사지 팔러들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유리창이 있고, 그 안에 번호표를 들고 있는 아이들을 서양 남성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매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이 일이 아직도 그 나라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아이들을 구출하고, 이 사람, 이 아이들을 납치하던 범죄자들을 계속 구속시키고 경찰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일이 발생되면서 캄보디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처음에는 한 7년, 8년, 9년, 10년 되는 동안 우리 현장 직원들이 엄청난 배신을 계속 당했대요.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을 급습하는 걸그 과정을 반복할 때 이 부패한 경찰들이 정보를 계속 빼돌려 가지고 범죄자들이 도망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계속 속았지만 그 현장에서 그 일을 계속하고 미국에서 온 변호사들이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한국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개발도상국에 있는 아이들을 향한 마음 때문에 너희 나라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자리를 지켰고 마지막으로 이 범죄자들을 잡아넣는 일을 할 때는 캄보디아의 깨어진 경찰과 깨어진 검사들을 계속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6년, 7년, 8년, 10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왜 이런 일을 하냐? 나는 뒷돈이라도 받고 내 이익을 챙기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길래 아무 이익도 안 되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냐? 그때.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여기에 왔다는 것을 나누게 되면서 거짓말처럼 깨어진 경찰과 깨어진 현지 검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정직한 판사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PPT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캄보디아에 있는 법무부 직원들입니다.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4급 이상 고위경찰과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IJM이 제공하는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승진하지 못하는 고위공무원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 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한 우리 그 본사의 스태프들에게 캄보디아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너희들의 정체를 알고 있다.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너희들 목적이 예수님 전하는 거지 그거 알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누군지 알지만 지금 우리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사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식으로 어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계획과는 달랐을지 모르지만 필리핀과 인도와 캄보디아에 이렇게 깨어진 검사와 판사와 크리스천 경찰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시죠? 하지만 변화는 이렇게 일어났고. 변화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캘리포니아 미국 서부에 가면 이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 나오는 것 같은 큰 이런 세콰이아 나무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성인 남성 20명 30명 정도가 손을 맞잡아야 겨우 이렇게 감쌀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를 베는 다큐멘터리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 끝까지 톱으로 완전히 베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베냐 하면 이런 식입니다. 한쪽에다가 그이 틈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쇠로 된 저기 보시면 웻지라는 게 있죠. 그 웻지를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망치질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에 크랙이 생기고 금이 갑니다. 그러면 불가능해 보였던 그큰 나무가 언젠가 크랙을 통해서 무너지고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악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범죄의 영역도 이들을 붙들고 있는 악의 세력도 웨지 오브 트루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믿는 분들의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더해지면 크랙이 가고 어둠의 빛이 비쳐서 어둠이 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동 대상 성매매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 우리는 미렌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과 함께 코로나 전에 너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니까 전체 범죄에서 20%만 줄이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4년 뒤에 확인해보니까 충격적이게도 얼마나 줄어들었냐면요 72%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경찰과 검찰이 함께 확인하면서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이들을 팔아넘기는 부모들도 대부분 속습니다 네 아이를 성매매 써먹을 테니까 나한테 보내라고 하면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입이 하나라도 줄어들어야 된 배고픈 부모는 이 아이를 잘 교육시키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우리가 먹이고 재우고 하겠다라고 하면 안 보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자기 선택권이 없고요. 그런데 이 부모들을 교육시키고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반복하고 범죄자들을 계속 감옥에 집어 넣으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무슨 농담을 하냐면 예수님 믿는 우리보다 범죄자들의 믿음이 더 좋다 그래요. 좀 불편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젊은이 예배 공동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인신매매를 통해서 엄청난 범죄 수익을 벌어들이는 범죄자들의 회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각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누구를 탁 지정하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여기 5-2 테이블에 있는 저 눈빛을 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빨간 옷을 입은 사장님이 계시고, 저 뒤에 어떤 노란 옷을 입은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 빨간 옷을 입은 인신매매 사장님이 자랑을 하는, 합니다. 야, 나는 이번에 천명을 새로 납치해 와가지고, 이 사람들 팔아 넘기면 엄청난 돈을 벌수 있어. 노란 옷을 입은 사장님이, 야, 우리 아들이 유학 갔다 왔는데, IT를 공부했거든. 인신매매 무역에다가 나는 저기 CRM을 구축해가지고, 비용을 줄여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이렇게 자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달에 모임에 갔더니 그 노란 옷 입은 사장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빨간 옷 입은 사장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니? 감옥에 갔대. 재판을 받고 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범죄자들의 그런 커뮤니티에 그런 크랙이 가고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는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요. 이제 끝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전 페이지로. 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대한 문제를 들었을 때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작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나의 기도와 나 같은 한 사람이 이런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모여져서 비전이 되고 꿈이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IJM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JM은 26년 전에 단한 명의 크리스찬 변호사 게리 하우겐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은 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미국판 금수저입니다. 대학은 하버드 나왔고 로스쿨은 시카고 대학을 나왔습니다. 졸업하고 몇 백만 불 받는 로펌에서 일하다가 미국 법무부와 백악관에서 특별 검사로 일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유엔 법무감으로 파견됐는데 처음 파견된 임지가 르완다였습니다. 여러분 1994년 르완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르완다 대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후투족과 투치족 두 개의 종족으로 나뉘어서 서로 종족 학살을 했는데 100만 명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은자대마라고 부르는 한 마을의 가운데 있는 교회에 게리가 조사관으로 파견됐을 때 사진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유골의 모습입니다. 300명이 넘는 한쪽 부족 사람들을 교회에다 몰아놓고 문과 창문에 못지를 해서 불을 내서 사람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정글 도인 마셰티로 찔러 죽였습니다. 반대 종족 사람들이요. 그 현장에서 게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가난한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왜 아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까? 폭력을 종식시키지 않으면 빈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럼 어떤 일을 할수 있습니까? 워싱턴 DC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아이 m 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법무부와 백악관에 그 신호회에 나가서 이 기도 제목을 나눴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해주고 돕겠다고 했답니다. 그때 마침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많았던 미국 대통령이 빌 클린턴도 그때 기도 모임에 나와서 그 개인적으로 그분이 그때 기도 제목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와서 이제 같이 너를 돕겠다라고 했답니다. 제가 사대주의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돕겠다고 하면 되게 신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금수저인 크리스찬 변호사가 기도하고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 주셨구나. 그래서 IJM은 그 이후에 놀랍게 성장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게리가 그 이후에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그만두고 다 나를 돕겠다고 했는데 나와봤더니 1년이 넘도록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 집 주차장에다가 책상 두 개를 놓고 대학생 인턴 한명 뽑고 자기랑 같이 마주보면서 전 세계에, 미국에 있는 인권단체에다가, NGO에다가, 정부기관에다가 레터를 보내서 인신문,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합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답을 보내지 않았대요. 그때 교회에 가서 한 번이라도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시카고에서 한 교회에서 드디어 불러줬대요. 그 교회에 갔는데 자기는 아직도 그 집회가 잊을 수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60명이 참석한 예배에서 자기를 불렀대요. 그래서 저는 60명이라서 숫자가 너무 적어서 실망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60명이 있다고 설명을 듣고 갔는데 누군지는 설명을 못 듣고 갔대요. 그때 갔더니 주일학교 아이들이었답니다. 근데 주일 학교 중에서도 이제 K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유치원이라서 실망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유치원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연설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잊을 수 없다라고 했대요. 너무 감동적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미국 변호사이면서 아주 잘 나가는 분이고 그런 분인데 유치원생만 만나고 오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었겠죠 솔직히 그 나도 어른들 만나서 설명하고 싶은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대요 근데 돌아 나오는데 그날 그 시카고에 있는 교회의 성인예배에 어떤 목사님이 스피커로 오셨다가 게리아 오겐이라는 미국 변호사가 와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나도 좀 만나게 해달라 그 사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니 나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됐고 그 목사님께서 아 이거는 미국 교회가 반드시 같이 동역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해서 그분이 우리 기관에. 어, 이사로도 들어오시면서 같이 동역을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팀켈러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런 예의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간증을 나누고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적이고 성공적이고 들어진 기도 제목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99%, 99 99.999%는 대부분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걸어가는 그 일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동안에 이 하나를 기억하면 좋겠다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의 때에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 눈을 흐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누구나 어느 좋은 회사, 누구나 어느 좋은 신랑감, 누구나 좋은 신부감, 어디를 어느 회사 유학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곳에다가 더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때 우리 기초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리포서에서 나눴던 말씀 우리 회사는 크리스찬 NGO라서 매년 어떤 말씀을 묵상하는데 올해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빌리포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떤 말씀을 볼때 필요한 것만 딱 잘라서 보잖아요 빌리포서도 4장 13절 너무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 이거 맨날 시험 보러 갈때 아멘 외치고 가지 않습니까? 어디 막, 막 제안서 낼때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외칩니다. 막 선보러 갈 때도 막 외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아, 요, 요런 코드로 처음부터 갔어야 되는군요. 아, 제가, 제가 뒤늦게 제가 캐치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불러주시면 처음부터 요런 코드로 제가. 그런데 앞장에서 있는 사도 바울의 겉면이 뭔가요?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있고 풍족하게 살 줄도 있습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가난에 처하거나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든 것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것을, 만족함을 누리는 것을 어떻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다할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내 앞에 있는 시험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을 다 깨부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서 만족감을 누리는지를 알기 때문에 할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빈 컵이 보이시나요? 이빈 컵을 우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이 말라서 앞에 계시는 목사님께 물을 좀 갖다 달라고 하면 물을 저에게 이렇게 주시겠죠? 따라 주실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시는 이거는 물입니까 컵입니까? 물이든 컵이죠. 약간 말장난 같지만 결국 이걸 물이라고 저한테 갖다 줍니다. 그럼 뭡니까? 컵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핵심은 물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맨날 노력합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가득 차도 만족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제가 NGO에서 일하면서 확인하게 된게 있는데, 하나를 가진 사람과 99개를 가진 사람 중에 누가 더 남에게 나누기를 잘할까요? 의외로 하나 가진 사람이 더잘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99개를 가진 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만 더 있으면 100개가 된다는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그 목표의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충만함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사도바울이 얘기한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뭔지 아세요? 컨텐트먼트입니다 컨텐트먼트의 어원은 content, content 내용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득 차도 아무리 모자라도 나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든 컨텐츠가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해야만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든 컨텐츠는 무엇입니까? 다른 설명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한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버리고 기억돼야 되는 그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한 분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닿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건 그냥 국제사회, 국제개발의 한 꼭지를 나눠드린 것이 아니고, IJM이라는 어떤 제가 일하는 단체가 하는 일을 나눠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우리의 기도가 닿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가장 낮은 사람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의 때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청년 초반에 깨달았는데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제 신앙을 갖게 된건 나중에 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저하고 여동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동생은 3층에 있을 때 무너졌고, 저는 1층에 있을 때 무너졌는데, 동생은 많이 다쳤지만, 여러 번 수술하고 살아나서 지금은 성교사로 살고 있고, 저는 성교사로 떠날 용기는 없어서 NGO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귀에다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건 아니지만, 그 사고를 제가 목격하면서 너무 잊지 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그 동네에 이사갔어요. 저희 집이 그 바로 앞이었거든요. 땅을 파고 건물을 짓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다 보게 됐습니다.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때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저 건물이 내 인생과 같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얼마나 화려하고 높고 선풍백화점 무너질 때 지기 전에 가셔, 가보신 분들이 아마 지금 나이 때에는 없으시겠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라고 착각을 해서 너무 크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그 건물의 특징은 가운데 기둥이 없어요. 눈에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설계도에 있는 기둥을 다 날려버렸거든요.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큰 건물을 쌓아도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큰 그 건물이 무너지는 데는 불과 몇초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쏟을 겁니까? 어디다가 여러분의 젊음의 때를 쏟을 겁니까? 공부도 좋고, 유학도 좋고, 결혼도 좋고, 모든 인생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기초가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필요와 나의 성공과 유학과 성공과 학업과 결혼과 이런 나의 안전지대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안전지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기도가 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나가시기 전에 이 기도 카드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어, IJM이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범죄와 마주하는 일이라 이 일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사인업을 해주시면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드립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잠시 1분이라도 멈추어서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 많은 가족의 이야기를 읽고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청년들 중에 마음이 허락하고 여유가 되는 분들이 있다면 나가다가 저희 IJM 직원들이 있는 부스에서 QR 코드를 찍어서 후원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대놓고 후원을 요청한 인류 최초의 펀드레이저이시죠. 내가 이제 스페인에 가는데. 너희들에게 들려서 너희들이 후원을 받아서 가고자 한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런 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후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커피 한잔 마신 셈 치고 커피 한잔 값으로 한 달에 그런 이 일에 동참하는 한명한명한명 한명한명 그냥 많은 분들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여러분의 이런 참여를 요청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캄보디아와 개발도상국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납치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 레바논 난민 캠프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 200만 명 있는 그 지역에 갔다 온 성교사님들로부터 어,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13살, 14살, 15살만 되면 어디로 팔려갈지 모른다고.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을 물건처럼 보고, 우리와 동일하게 창조된 소중한 생명인데도 팔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이 문제에 직접 직면해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현장에 있는 그 아이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하고 가해자들과 마주하면서 생명의 위협에 노출된 IJM의 현장 스태프들 이두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